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마이크는 TSG 프리미엄 마이크 끝판왕 몬스터라는 마이크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TSG에서는 CM200U라는 마이크로 특히 많은 인기를 끌었고, 특히 와디즈에서 CM200U 프로와 프로 X는 8천만원 이상 펀딩되며 소비자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출시하는 가장 최신작인 프리미엄 마이크 이 몬스터 스테레오 기능이 기존 출시작과 대비하여 가장 큰 강점인데요. 이 몬스터 마이크, 지금부터 어떤 마이크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품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제품 본체에는 3.5mm 마이크 단자가 있어서 이어폰 잭을 꽂아주면은 자기가 녹음하고 있는 목소리를 직접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용 케이블은 C타입 단자를 차용하고 있어 언제 어디서든 녹음하기 범용성이 좋습니다. 조립은 매우 심플합니다. 조립은 전용 메탈 삼각대를 회전하여 결합해주시면 됩니다. 호흡에 맞게 텅 하고 걸리는 소리가 나는데요. 황동바디미 스탠드를 채용하고 있으며 이렇게 마이크 각도 조절도 사용자의 편의에 맞게 조금 조절해 줄 수가 있습니다. 하단에 LED 컨트롤 스위치를 눌러주면 총 5가지의 컬러가 순차적으로 변경됩니다. 은은한 LED는 방송 도중 인테리어나 간접 조명으로도 활용이 가능하겠네요. 이 중 뮤트 기능은 빨간색의 LED를 표현하고 있으니 알아보기 좋습니다. 뮤트 기능을 통해서 방송 중에 PC를 조작하지 않고도 원치 않는 소리가 송출되는 걸 막아줄 수 있어서 1인 방송 중 생방송을 하려는 분에게 꼭 필요한 기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헤드폰 출력 크기 조절과 마이크 입력 크기 조절은 없으면은 실시간 방송에서 사용하기 상당히 불편함으로 마찬가지로 필수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마이크의 가장 큰 장점은 단일 지향성, 양 지향성, 스테레오, 전 지향성 네 가지 폴랫 버튼을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중 스테레오 기능은 모노 마이크랑 반대되는 개념으로 왼쪽과 오른쪽에서 따로 수음해서 소리의 공간감과 풍성함을 더해줍니다. 왼쪽에서 악기를 연주하고 오른쪽에서 보컬을 연주해서 녹음해 훨씬 입체감 있는 소리를 녹음할 수 있는 결과물을 보여주죠. 우선 전방 캡슐을 사용해서 녹음하는 카디오이드 환경에서 녹음을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조인트로입니다. 좌우에서 이번에 저희가 출시 크기의 차이가 느껴지실 겁니다. 레트로 감상의 홈 아케이드 스틱입니다. 부담 없는 가격으로 오래도록 즐길 수 있도록 디테일 하나하나 철저하게 기획한 이 제품의 이름은 이원 올인원 리얼 아케이드 스틱입니다. 거실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럼 스테레오 기능을 켰을 때 소리 수음 환경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같은 조건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폰을 꽂고 들어주시면 더 잘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레이턴시 1000분의 4초죠? 거의 입력 지연이 없습니다. 연타 기능을 넣은 커브 기능도 초당 5회, 10회, 20회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레버를 왼쪽 이 다음은 양 지향성입니다. 캡슐이 앞뒤를 사용하므로 게스트를 앞에 두고 녹음할 때 매우 편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지향성은 마이크를 가운데 두고 여러 명이 녹음할 때 유용하고, 기존 출시작보다 마이크의 수음률이 매우 뛰어나서 5m 밖에 있는 대화도 또렷하게 들릴 정도로 마이크의 수음률과 선명도가 좋더라고요. 이렇게 가장 중요한 레코딩 녹음 패턴을 알아보았고요. 실제 여러 환경에서 사용하기엔 어떤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먹고 있는 소리가 제 귀에 들려요. 지금 전방향성으로 녹음하고 있어서 제 마이크를 거꾸로 둬도 녹음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스컬이라는 제가 좋아하는 인디게임을 해볼 건데요. 아, 지금 이 노트북이 사양이 너무 후져가지고 화면이 휙휙 끊기네요. 다이소에서 2,000원에 판매하고 있는 OTG 케이블을 연결하면 이렇게 스마트폰에서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스마트폰 사용은 완벽 보증사항이 아니라고 하네요. 그래서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범용 8분의 5인치 스크류 마운트는 일반적인 암스탠드에 맞아서 이렇게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보시기엔 어떤가요? 훌륭한 음질 그리고 스테레오 기능까지 포함된 이 몬스터 마이크는 오디오 인터페이스나 복잡한 케이블 없이 마이크 하나만으로도 음향 장비 입문할 수 있어서 쉽게 입문하여 사용하기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으며, 오늘의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